못생긴 발, 경계선이 생겨버린 발. 도서관에서 조금 밀린 일지를 쓰고 이제 돌아가려고요. 너무 갑자기 기분이 꿀꿀해졌어. 그리고 뭐좀 먹고 싶어가지고 아까 캐러멜 프라푸치노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지는 함정. 이제 자 짜잔. 잘 있어 의자야. 잘 있어 나무야. 저는 개쌍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같이 온 언니를 버리고 혼자 가겠습니다. 기숙사로. 아까 캐러멜 프라푸치노 먹었는데 미국은 진짜 달아요. 정말 달아. 엄청 달아. 그래서 살이 찌고 있는 중이지. 쪘고 찌고 있는 중이고 찔 거고. 아, 덜 먹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냥 먹으려고. 저희 도서관 딱 10일 남았어요. 생각 계산해 보니까 벌써 20일이나 지냈어요. 쩔죠? 이렇게 미국에는 음식차가 있습니다. 한달 동안 대학교를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커서 사람 지나가니까 말을 못하겠어. 여기 흑인들은 되게 말을 잘 걸더라고요. 그냥 걸어가고 있으면 Hey,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말 걸어요. 무서워요. 눈 깔고 지나가야 돼. 이제 여기 와도 10일이면 바이바이입니다. 세븐일레븐이나 가야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이상한 게 5, 6시면 음식점들이 모두 문을 닫아요. 우후후. 한국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문을 닫는다니. 그리고 미국은 정말 이렇게 블럭 이잘돼 있어서 와우. 갑자기 단게 너무 땡겨. 아까도 단거 엄청 먹었는데 얼른 얼른 갑시다.